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도 주요 증시가 랠리를 펼치는 것은 소수의 초우량 기업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주요국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 경신하는 상황에서 올해 미국 S&P 500 지수는 19.5%, MSCI 세계 지수는 16.7%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부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은 무역 갈등이 고조돼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상승으로 유지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셰일오일의 호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산 셰일오일은 산유국들이 감산을 통해 유가 상승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생산을 늘리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은 유가가 점차 떨어져 미국의 원유시장 점유율이 오펙으로부터 위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주 코먼웰스 은행은 ECB가 오는 9월에 예금금리를 10베이시스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은행은 ECB가 9월에 예금금리를 인하하면 유로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내년 2분기까지 유로달러 환율이 1.2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NBC는 중국과 유럽이 대규모 환율 조작 게임을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미국의 대유럽 관세 부과 우려를 촉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에 대해 양측의 무역 긴장이 가열되고 있다며 유로화 약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유럽 관세 위협을 촉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로화가 추가 하락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관세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랠리는 착각이다. 77개 거대 기업이 이끌 뿐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MSCI 세계 지수를 구성하는 1,700개 종목 중에 시총이 1천억 달러 이상이 되는 종목들이 77개인데 자, 이 기업들의 글로벌 시총이 2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경제 성장이 세계적으로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랠리를 펼치는 것은 이 일부의 우량 기업들 때문이다 라는 분석인데 자, 이 부분 어떻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 네. 기업 실적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언급드린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좀 있습니다. 15일부터 이제 어닝 시즌 시작입니다.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돼요. 근데 기업 실적 발표를 결과를 논하고 좀 판단해야 될 문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석하는 거는 크게 옳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요. 지금 미증시는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증시 이제 나스닥과 S&P에 대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미증시 자체가요.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떻게 평가보다는 사실 미중 무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영 자체가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 1년 이상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어졌었는데 사실 이제 1번 헤드라인에서 좀 자세하게 보면은 매출과 영업 이익을 상승으로 유지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싶어요. 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 자체로 이어지고 딜레이 자체가 될수록 그냥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 대한 랠리 자체가 이어질 뿐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쇼크 자체는 있겠죠. 어닝 시즌 발표에 결과치에 따라 단기적인 쇼크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 어떻게 보면 어닝 시즌 자체의 경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1분기죠. 1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증시에 대한 랠리를 이끈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한 딜레이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지만은 어닝 시즌은 어떻게 보면 한 그 당시 2주간에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을 만들 뿐이지 큰 효과는 지금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미중 무역이 오히려 상황 자체가 어떤 시황이 나오고 어떤 상황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냐에 따라 이제 추세 자체가 변하고 급변하고 이런 여건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제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기업 실적에 의해서 증시에 대한 랠리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상황 자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그렇게 유지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미중 무역을 할 때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사실 이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결과라든가 상황적 상황 낙관적인 평가 예를 들면은 이제 화해 같은 사건 자체가 터지면요 이제 조정폭이 굉장히 크게 올 거예요 또 그때 상황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시로 좀 들리자면은 헤드라인 자체가 만약에 오늘 화해가 터졌다 이런 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갑작스런 시황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제 화해뿐만 아니라 어디 공격을 하겠다 그럼 외신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지지에 대한 이탈 구간이 오면 여기서는 이제 조정에 대한 낙폭 자체가 다소 크겠다 이렇게 판단할 뿐이지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로 지금 상황 자체를 보는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닝 시즌 때만 중요해요. 그 발표할 때만. 이거 자체가 앞으로 추세 자체가 어떻게 쫙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는 다소 아이러니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뭐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최근 1년 동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장 단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미 증시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실 때 이제 제일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왔나 이 부분을 먼저 필두로 체크하시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와 관련해서는 미 증시를 판단할 때는 이러한 부분보다 앞으로는 조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JP모건이 셰일오일의 호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자, 오펙을 비롯한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면서 유가 상승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사실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을 늘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는데 몇 년 뒤에는 중동 산유국들이 배럴당 $50에도 만족을 할 것이다 라면서 조금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일과 관련해서. 네, 저는 이제 여기서는 두 번째 헤드라인 자체에서는 제 주관적인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생각은 다르겠지만은 저는 위협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원유시장 점유율이 오펙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셰일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오히려 위협받는 게 이제 오펙의 입장이었어요. 원래 유가 자체 $100를 갖고 사실 이제 대외적인 좀 부분이지만 사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이 많이 났었죠. 유가 때문에. 유가 그렇죠. 전쟁. 실제로 이제 전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미국 쪽에서 이제 셰일에 대한 개발이 들어가 나오고 나서는 그런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무기가 있잖아요. 셰일이라는. 근데 이제 오펙 자체가 미국에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될 것이다 보다 미국이 지속적인 압박을 하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내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유가를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 자체는 미국의 결정에 의해 달려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사우디라든가 이란 제재에 관련해갖고도 미국 쪽에서 나서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가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면요 미국 쪽에서는 명분을 만들어요 상황 자체가 핵합의 탈퇴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유가에 대한 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전일이었죠 전일 내용 자체가 사실 그거였죠 미 증시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과론으로 유가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부분에 대한 외신이 있었죠. 고수눈지금을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최근 어떻게 보면 좀 이따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최근 1년간 이제 동향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상관도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차트로만 봐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미중무역에 대한 결과론에 의해서 유가 자체가 변동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을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 가장 심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오히려 이런 외신 뉴스는요. 저는 신빙성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평가를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결론만 좀 얘기 드리자면은 원유 시장의 점유율이 오PEC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언제든지 이제 명분을 만들어서 내세울 수 있는 유가에 대한 압박을 하거나 오PEC에 대해서 쥐어짜는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는 국가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 대립강 완전히 이제 가격에 대한 형성 요인 자체가 이제 미국과 오PEC에 의해서 유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근데 오PEC 자체에서 이제 가격에 대한 상승 랠리를 좀 펼치기 위해서 맨 처음 내놨던 것 자체가 이제 오PEC 감산이죠. 감산이에요. 감산이란 카드 자체를 꺼낸 지가 꽤 됐는데 이제 감산이라는 시황 자체도요. 이제 무딘 거예요. 굉장히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17년도에 감산 카드를 꺼냈을 때는요. 하루에 500T 이상 움직였어요. 지금 그러지 못해요. 감산에 대한 연장 카드를 꺼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딘 겁니다. 그만큼 오PEC에 대한 힘이 약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리 단합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 자체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오PEC 내의 단결력 자체는 금방 무너지게 돼 있고 그러면은 미국한테 대항할 수 없는 힘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헤드라인 자체는 저는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은 반대적인 입장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오PEC에 대한 행보를 집중하기보다 미국 쪽의 행보를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일과 관련해서는 오PEC이 미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이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미국이 핵합의 탈퇴와 같은 이런 명분으로 오일 유가를 계속 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PEC 감산보다는 지금은 미중 무역 협상이 오히려 유가를 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 경제 TV.